안녕하세요, 고기곰방입니다. 오늘은 표면 처리, 폴리싱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이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은조각을 몇개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표면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하기에 앞서 일단 깔끔하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버핀기를 이용하거나 거치형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면 처리 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청광약으로 초벌을 하고 적광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빛나리 청광약 8000방짜리를 사용하고요. 이 광약을 이용해서 일단 초벌 먼저 하겠습니다. 면적이 넓으니 버핀기를 이용해서 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은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꼭 집진 시설이 있는 기계에서 작업해 주셔야 건강에 그나마 좀덜 해롭습니다. 적광형은 미제 걸 사용하고요. 미러 폴리싱이라고 해서 거울과 같은 광택이 난다고 해서 사용하는 적광형입니다. 화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광형을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광택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광입니다. 보통 주얼리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모광은 개인 작품 하시는 분들이나 과제를 내야 하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일단 깨끗한 표면은 기본이고요. 수세미를 이용해서 표면을 정돈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문질러 주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문질러 주면 됩니다. 광택과 무광, 확실하게 차이가 나 보이죠? 세 번째로 자석 바랠기 텀블러, 뭐핀 광택기 이렇게 불리는 자석 바랠기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핀들이 자석 위에 돌아가면서 표면을 때려서 광택을 내주는 방식의 기계인데요. 완전 블링블링한 광택 느낌을 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광택을 내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방 세제를 적당량 넣고 핀이 살짝 잠기게끔만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주면 끝입니다. 완전 블링블링한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느낌 있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황화칼륨 착색으로 보통 유화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긴쿠로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하기 편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기 없이 닦아주신 다음에 그냥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담궈놓는 시간에 따라 색의 진하기가 달라지는데 너무 진한 검은색이 싫으신 분들은 시간을 잘 조절해서 빼시거나 수세미를 이용해서 조금씩 벗겨내면서 색을 맞추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샌딩기는 없지만 샌딩기 느낌을 내게 해주는 바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핸드피스 바 소개할 때 한번 나왔던 바이긴 한데요. 표면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파인 주얼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다이아 바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뭐 흔히 스지를 낸다고라고도 합니다. 어느 한 특정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보통 많이 넣습니다. 질감의 느낌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반짝반짝한 느낌을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느낌의 주얼리가 많을 뿐 정말 다양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원하는 바를 만드셔도 좋고 이 용도는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니까 더 좋다 뭐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곳에 모아놓고 비교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코기공방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